홍서방 마음 돌려 한국에 정착해. 정수 씨, 잔 거 아니죠? 네, 아니에요. 사실 좀 놀랐어요.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. 예상 못한 일은 아닌데 너무 일찍 벌어졌네요.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. 아무튼 좀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. 엄마인가 봐요. 그만 끊을게요. 야 밤에 와. 나와서 전화하면 그 사람이가. 정우는? 많이 놀랬는지 이리저리 구불다 이제 잔다. 오늘 많이 놀랬지? 말이라고.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가더만 정우 자는 참말로 아픈 손가락이다. 근데 정우 저 꿈은 또 언제 봤대? 궁합은 통한다고. 마음만 먹으면 다 수가 생기는 게 사람 사는 게다. 엄마, 언니도 많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야. 이번에 절대로 안 된다. 그럼 내가 직원 대출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까? 아, 됐다! 니도 니 살궁이를 해야지. 너 맨몸으로 시집 갈래? 시집은 무슨. 니도 그 정 많은 게 탈이다. 에이,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. 아니다 싶을 땐 확 자를 줄도 알아야지. 맨날 남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살래. 에이, 내가 뭐 얼마나 한다고. 웬만하면 빨리 날 잡자. 일찍 나왔네요. 정수 씨 걱정돼서요. 사실 어제 통화하고 정수 씨 바로 찾아가고 싶었는데 집에 손님이 있었거든요. 손님이요? 건우하고 같이 있었거든요. 오랜만에 좋았겠네요. 네. 아, 언제 우리 건우 소개시켜줄까요? 글쎄요. 아직은 애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? 아, 그렇겠죠. 패밀리 컨셉 기획은 잘 돼가? 네, 준비하고 있어요. 홍 팀장님 사로잡은 비결은 뭐야? 정수 씨 예쁘잖아요. 그게 비결 아닌가? 안녕.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새 식구 하나 소개할게요. 당황하게 해서 미안해요. 하지만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까. 들어와.
제니라고 해요. 도대체 저희가 뭡니까? 단어 선택 제대로 해. 저희라니? 여기가 무슨 가족 리조트입니까? 제니가 자네 가족이라는 건 제대로 알고 있군. 관장님. 큐레이터 자격증도 갖고 있는 데다 누구보다 감각 있는 아이야. 좋은 인재인데 내 딸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건 불공평하잖아? 도대체 제니를 한국에 주저앉히려는 이유가 뭐죠? 제니가 여기 있길 원해. 그리고 걔가 여기 있으면 건우나 자네한테도 좋은 일이고. 대체 왜 내 결혼 생활이 장모님 계획대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겁니까? 내 계획이 뭔데?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.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두고 보자고. 정수 씨, 팀장님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? 글쎄요, 전... 포스가 장난이 아니던데요? 근데 제니라는 이름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자긴 촌스럽게 왜 그래?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뉴요커들의 안방이라는 갤러리 가고시안에서 일했다잖아. 그래도 한국인데 좀 그렇지 않나? 제니. 안 그래? 이쪽으로 가져와요. 어디다 두면 되죠? 어, 여기요. 고마워요. 이쪽에 놔주세요. 정리는 나중에 하고. 제니 씨, 감각이 멋지네요. 디자인, 컬린 스탁 디자인이죠? 컬린 스탁 좋아해요? 그럼요, 좋아하죠. 그래요? 난 그 사람 재수없어요. 튀고 싶어서 환장한 노인네 같아 짜증나. 큐레이터 은주 씨? 네? 미안하지만 이거 내 디자인이에요. 나 좀 봐요, 제니. 이런 식은 곤란해. 나 일하고 싶어. 근데 왜 하필 여기야? 다른 갤러리 가서 컬렉터 백하고 작가 백하면 당신 손해잖아. 내가 왜 엄마하고 당신에게 칼을 꽂아. 안 그래? 우린 가족인데. 좋아. 일을 하든 뭘 하든 당신 좋을 대로 해. 대신 내 사생활에 관심 끊어주면 좋겠어.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.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. 나도 안 하고 싶어. 하루빨리.